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배당받는 그날 꿈꾸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배당의 민족 열 번째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주미의 장우석이고요. 함께하는 분은 미주미 2급구로 정성경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성경입니다. 네. 잘 보냈습니까? 정구로. 네, 지난주에 또 저희가 다 모든 장이 올라가면서 다 즐겁지 않았습니까? 아, 시작이 올라가서? 네. 트럼프를 찍었다는 뒷말이 있는데. 그렇죠. 제가 네, 트럼프 네, 찍고 왔죠. 네. 네. 트럼프를 마음으로 찍은 거지 본인 찍을 자격이 없죠. 네, 그렇죠. 네, 사실 이제 트럼프 랠리가 이어지는데 네. 트럼프 랠리 더하기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데 네, 네, 맞습니다. 이러면 시장이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라고 물어보면 모르시겠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저는. 네. 아,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워낙 시기가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네. 연말까지 팔지 마시고 쭉 가져가시면 어떨까 네, 말씀드립니다. 네, 꼭 연휴도 있고 네, 그러니까 네. 꼭 보유하시고요. 자, 오늘 열 번째 얘기인데 네. 열 번째 얘기 제목 좀 말씀해 주시죠. 제목이 뭡니까? 저희가 100만 원으로 시작하는 배당 투자이죠. 1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배당 투자를? 뭐 10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왜냐하면 네. 점으로 소수점으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온주로. 아, 온주로. 조금 어렵지 온주로. 혹시 온주로... 본인 포트는 짰습니까, 온주로? 아니요, 저도 소수점 조금씩 조금씩 있을 때마다 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 주식이 좀 어려운 게 네. 워낙 한 주당 비싸다 보니까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약간 좀 미국 주식을 어려워하시는 분이 아닐까,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제가 만든 주배당 포트폴리오도 보통 네. 한 3, 4천 달러 이상 합니다. 5천 달러. 근데 네. 5천 달러면 얼마입니까? 원화비스로? 한 600만 원, 700. 600 하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지어 짜서 만들어 보시죠. 100만 원이니까. 네, 네, 네. 네. 최근에 이거 슈도 너무 네. 너무 이슈가 많아요. 네, 왜 이렇게 인기가 높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배당금에 네. 대한 또 관심이 많이 커져서 그런 게 네. 아닐까요? 근데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뭐 수익률 두 배 냈다는 것도 있고 네. 또 ETF 몰려간 성악개미가 있는데 네. 이렇게 몰릴만한 ETF인가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왜 인기가 네. 있냐면 네. 최초로 들어온 ETF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최초가 중요하잖아요. 최초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보시면 네. TLT 같은 것도 네. 최초 사진 보니까 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좀 네, 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고 있는 빨간색이 S&P 500이고 네. 쭉 보게 되면 슈드가 어디에 있냐면 현재 보고 있는 맨 밑에 있는 건데 5년 동안 53%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 겁니까? 정프로? 사실 저희 53% 5년 동안 5년 동안 좀 적당 좀 적게 올라간 게 아닐까요? 사실 그 5년 동안 아니 대한민국 국장은요 5년 매입하고도 지금 네. 손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5년 보유하고 53% 나쁜 겁니까 이게? 괜찮죠. 아닌가요? 혹시네. 괜찮은 건데 괜찮은 건데 네. 그 위에 있는 거 보시겠습니까? 네. VIG라고 하는 ETF는 98% 네. 더 올라갔고요. 그렇죠. 그다음 메뉴에 있는 DGRW는 네. 81%로 높은 게 많았다. 배당도. 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슈드를 좋아하면 좋은데 네. 딱히 슈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폭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 정프로는 네. 무조건 수익 큰 걸 좋아하십니까? 배당 큰 걸 좋아하십니까? 저는 네. 아직까지 젊어서 그런지 배당보다는 퍼포먼스? 네. 퍼포먼스가 네. 좋은 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위즈덤 트리 US 퀄리티 디비던드 그로스 펀드가 좋아 보입니다. 네, 네, 그렇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슈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일드에 국한되어 있으니까 배당 수익이 큰 거기 때문에 네. 약간 올드한 기업을 좋아하시는 느낌이 아닌가 네.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한 중간쯤에 있는 VIG가 좋아 보입니다. VIG. 근데 이렇게 얘기해봤자 안 나시겠죠? 안 하시겠죠? 네. 아무래도 쉽지는 않죠, 이렇게. 슈드가 워낙 눈에 익어서 네. 많이 하실 거로 보이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서학감이가 배당 ETF에 관심이 커진 이유 8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네. 첫 번째 내용은 지금 빠른 배당 입금인데 애플 보시게 되면 애플이 네. 배당 날이 11월 8일인데 네. 배당 입금일이 11월 14일입니다. 네, 한 4일 만에 네. 배당 들어오는 이런 네. 거 보시면 되게 빠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바로 바로 네. 이제 통장에 또 꽂히고 이게 또 몇 주씩들이 이제 배당금이 들어오다 보면 또 한 주를 살 수 있는 금액이 되더라고요. 한국 배당 안 해보셨죠? 한국 배당은 아직 안 해. 삼전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삼성전자를. 삼전은 네. 배당을 아마 받으시면 그 이듬해 봄에 들어옵니다. 잊을만 하니까 네,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삼전은 다 좋은데 네. 배당을 3년째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저한테 좀 안타까운 그쵸. 모습이죠. 그렇죠. 네. 배당금이 올려지지가 않아서. 그렇죠. 네. 보시면 되고 첫 번째 빠른 배당 입금이고요. 네. 자, 두 번째는
미국 배당주에는 믿음이 있는데 네. P&G가 134년을 배당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고 아셨습니까? 저는 알죠. 네. 그 팀이 어려운 경제 네. 시기를 다 겪으면서도 네. 불구하고 계속 올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당 인상은 68년째 인상하고 있는데 네. 혹시 이런 게 국내에 있지 않죠? 뭐 저희 네. 오늘 쉽지 않아 30년대도 오래 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아 진짜 P&G는 네. 134년입니다. 이게 네.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대단한 기록이죠.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기업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믿음이 있는 게 아닌가 동의하십니까? 네. 아 그럼요. 아, 동의합니다. 네.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돈 버는 재미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돈 버는 재미인데 슈드가 82% 올라간 5년 동안 네. 이 정도면 돈 버는 재미가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만약에 이거 만약에 국내처럼 마이너스 뭐 나오면 네. 벌써 베린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근데 혹시 지금 국내 상황이 좀 안 좋죠? 네. 지금 거의 네. 코스피가 지금, 네.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코스피가 네. 올해만요. 네. 마이너스 9%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건데 절대 미국은 돈 번다는 거라고 네. 말씀 좀 드리고 위에가 슈드인데 82% 벌었고요. 네. 5년 동안 노블 혹시 아시는 노블? 노블은 배당 귀족주 아, 네. ETF인데 네. 59% 올라왔다고 설명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배당을 투자하든 뭐라든 간에 네. 미국은 돈 버는 재미가 있다는 거. 어쨌든 네. 배당 성장주든 네. 슈드든 그렇죠. 돈을 번다. 지금 그 우리 정쿠르도 아마 보유한 종목들이 상당수가 이익이 났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저도. 맞죠? 네. 네. 대략 뭐 평균 뭐. 표정에서 보이지 않나요? 안 보입니다. 혹시 평균 수익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평균 수익률 네. 저는 지금 네. 70% 넘었습니다. 지금 올해만 다 이것저것 다 합쳐서. 70%요? 네. 네.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밥 먹을 때 네. 다시 한번 얘기 꺼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넘어가고요. 네. 다음은 다양한 전략인데 5년간 토탈 리턴, 토탈 리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토탈 리턴? 알지만 저희 네. 처음에 네. 설명 좀 네. 해주시죠. 배당을 받아서 꺼내 쓰지 않고 계속 묻어두는 거. 네. 근데 배당을 받으시면 네. 쓰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배당 받으시면 좀 쓰십니까? 정구로는? 아니요. 저 사실 그게 달러로 들어오니까 사실 쓰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그날 네. 그날 그냥 다른 주식을 사는 게 편하지 저는 사진 안 씁니다. 그럼 받은 다음에 네. 그걸 그냥 묻어둡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또 재미있게? 재투자를 하게 되죠. 네. 재투자까지 네. 이어지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봤던 82%에서 91%가 증가한다는 거. 네. 이 전략 가능하기 때문에 네. 내가 만약에 굳이 배당을 필요 없으면 그냥 묻어놓으면 되는 네. 거. 다섯 번째는 배당은 달러로 받는다. 요거, 요게 그렇죠. 중요하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그림인지? 뭐. 이게 네, 달러와 워낙... 코스피의 모습인데, 네. 달러와 코스피는 반대로 갑니다. 아, 네. 반대로 가죠. 왜냐면 달러가, 지금 달러가 좀 워낙 강세가 그렇죠, 되면. 맞아요. 외국인이 네. 빠져나가거든요. 네, 네, 네. 지수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코스피에 대한 헷지도 달러에 있다는 거. 답을 네. 드리면, 아, 배당 달러 받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달러는 혹시 받은 배당금을 네. 찾는 것도 아십니까? 찾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제가. 외화통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여행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비용이 저렴한 건데 네. SPY, 스파이의 보수가 네. 이스펜스 비용이 0.09% 근데 네. 슈드가 네. 0.06%밖에 안 하죠. 아, 네. 싼 거 아니겠습니까? 수수료도 네. 훨씬 싸고. 네. 네. 배당을 만약에 비싸게 받으면 네. 그 짓거리만한 배당금에 또 뭘 뛰어가냐 해서 불만이 많겠죠. 네. 싸기 때문에 배당 매력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혹시 국내에 있는 국내에 네. 있는 슈드를 본다 ETF도 굉장히 쌉니다. 저렴합니다. 아, 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곱 번째는 보유할 때 마음이 편하다. 네. 이거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는 그럼요. 건데 이 그림이 뭐냐면요. 나스닥이 약간 연두색입니다. 네. 연두색이고 그다음에 파란색이 스파이고 빨간색이 슈드인데 네. 보시는 것처럼 빠질 때 덜 빠지죠. 슈드가 네, 네. 빨간색이. 그렇네요. 방어가 되네요. 방어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성장주가 아니다 보니까. 네. 약간 일장일단 있는 건데 네, 네. 일단 배당이 만약에 네. 하락폭이 커지게 되면 네. 적절하게 은퇴를 준비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좀 안 빠지는 모습도 좋은 게 네. 아닌가 싶고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개미들이 많이 팔 때가 뭐냐면 출렁이 심할 때 많이 팝니다. 겁이 나니까. 겁이 나니까. 네. 그래서 근데 우리 정프로는 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네. 또 야수의 심지랑 제가 또 마음이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거나 마음 편한 걸로 네.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그럼요. 네. 인정합니다. 아, 인정하지 말고 좀 아, 그럴까요? 네. 건성하지 마시고 좀. 다단지를 네. 한번 걸어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네. 지수가 빠지고 나스닥이 빠져도 네.
배당 잘 안 빠진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그만큼 마음이 편한 게 아닌가라고. 근데 네. 이게 주가가 한창 좋을 때는 사실 오히려 좀 슈드가 좀 덜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대신에 네. 덜 빠지면 더 올라갑니다. 덜 갑니다. 그렇죠. 덜 있죠. 네. 근데 지금 같은 장 같은 경우에는 덜 가죠. 그렇죠. 덜 네. 가는데 다를 잡을 수 없죠. 그렇죠, 맞아요. 배당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다 잡으려고 그러면 스파이가 나와보여요, 차라리 스파이가. 아,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네. 슈드가 좋아 보이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덜 빠진 게 낫지 않아서 덜 빠진 게? 아, 네. 그게 덜 아프죠, 네. 마음이 안 아프죠.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 여덟 번째는요, 마지막은 쉬운 투자. 그냥 아. 주식을 하는 사람이 되는 네. 거죠. 아니, 배당만큼 쉬운 게 있습니까? 그렇죠. 배당은 쉽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배당금으로 은퇴 계획 세울 수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우리 저기 정프로가 지금 세우고 있는 그 은퇴 계획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지금 나이 곱하기 30년 뒤에 하는 그게 네. 또 세울 수 있죠, 본인이. 네, 그럼요. 배당금도 정해져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쉬운 투자까지 보게 되면 월 얼마씩 받기 이런 것도 그렇죠, 세울 수가 그렇죠. 있죠. 네. 충분히 계획이 가능하다 보니까 요게 바로 배당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닌가. 네. 동의합니까? 저는 네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하나만 사면 모든 포트가 꾸며져 있고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배당 성장주는 배당금이 조금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생활비를 대체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은데 나름대로 슈드가 배당금이 크니까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보세요. 네, 네, 네. 퍼포먼스 네. 배당금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거. 배당금 들어가면 네. 퍼포먼스 커지고 네. 이게 들어가면 배당이 커지고 네. 네. 이걸 다 이렇게 올릴 수 없다. 풀어트려야 돼요. 그렇게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팔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네. 이거 이렇게 꺾어진 분 있습니까? 어. 안 될 것 같은데 네, 네, 네. 안 그렇죠. 되겠죠? 네. 이런 원리를 기억하시면 만약에 네. 반반씩 하면 어떨까요? 배당 성장주 반반? 네. 잠깐 홍보하고 네. 말씀드려서 홍보 네. 연금력 테스트 한다는 건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요즘 직장인들이 갖춰야 할 필수 능력 바로 연금력인데요. 오늘은 삼성 코덱스 ETF를 통해 여러분들의 연금력을 높여줄 다양한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코덱스 홈페이지에서는 연금력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내 연금력 점수는 몇 점인지 알아보고 내 연금력이 딱 맞는 투자는 무엇인지 투자 솔루션까지 추천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ETF로 연금 투자 메뉴가 따로 있어 연금 투자 가능한 코덱스 ETF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 나가는 이 이미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참여만 해도 연금력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다양한 경품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연금 계좌 보유하고 있는 코덱스 ETF 인증하기, 퀴즈 풀기, SNS를 통해 널리 공유하기 세 가지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스포크 에어드레서, 그리고 스팀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치킨, 스타벅스 커피 등 총 508명에게 드리는 다양한 경품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저도 참여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연금력을 높여줄 삼성 코덱스 ETF의 이벤트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본문이나 댓글 링크에 코덱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이번 기회에 연금력도 높이는 다양한 경품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이미지 보시고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성근 씨가 준비한 네. 준비한 네. 배당 포트 네. 볼까요, 한번? 네. 저는 네. 월 100만 원으로 15년 투자하면서 배당금으로 월 100만 원 받기를 한번 포트폴리오를 짜봤습니다. 아, 100만 원으로 100만 원 받는다? 네. 15년 동안.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럼요. 예. 제가. 저 한번, 예. 이주미 원장님을 걸고. 예, 하여간. 배당 성장주. 네, 제가 초점했었던 예. 거는 두 가지입니다. 예. 배당 성장주도 조금 예. 넣고, 두 번째는 평균 3%의 배당 수익률을 얻고, 그러면 배당금 연간 3% 성장하는 고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3% 배당 수익률 가지고 네. 연간 3% 성장한다는 네. 거. 네. 처음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배당금 연 3만 원이 나옵니다. 배당 3%로 예, 했었을 때. 예. 그러면 두 달이 되면 또 100만 원 투자했었을 때 배당금이 연 6%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됐었을 때 마지막 1년치에 1,200만 원이 됩니다. 투자를 한 게. 아, 100만 원씩 넣으면 네. 넣으면 아닌가요? 100만 원씩 넣으면이라고 네. 하는 여기서 아. 100만 원 넣은 자체가 이게 그렇게 많지 않 아니 그냥 뭐 계획이니까 할 거 없는데 네, 네, 네. 넣으면 네.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넣으면 네. 계속 오늘도 넣고 다음 또 넣고 네. 100만 원
넣으면 그러면 예, 연 36만 예, 원에 예, 이제 예, 이자가 예, 붙으니까 예, 예, 제가 그걸 제 포트폴리오는 예, 제가 15년 동안 투자를 했었을 때 배당금에 100만 원이 나오더라고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데 제 투자를 했었을 때는 36만 그 13년 만에 끝나지만 제 투자를 안 하면 36년? 36년이 걸리더라고요. 열심히 제 투자가 필수 요건이네요. 여기서.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저도 제 투자가 처음에는 굉장히 귀찮아서 좀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시간에 계산을 해보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100만 원씩 매월 넣는다. 네. 첫 번째. 매월 넣는데 네. 13년을 넣어야 된다. 네. 네. 아, 네. 이게 어렵겠구나. 넣으면 일단은 월 배당금이 100만 원이다. 네. 이게 끝이죠? 네, 네 그렇죠. 어, 네. 말은 쉬운데. 네. 예. 생각해보니까 예. 또 월 100만 원이 또 쉽진 않을 것 같지만 사실 예. 저희가 또 예. 노후를 또 하기 위해서 노후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 또 100만 원씩 아유. 정도는 우리 또 정크루가 아직 어린가요? 뭐 아직 어리고 애교하니까 이 세상 물정 몰라서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아, 이럴 수 있다. 네네네. 이럴 수 있다. 이런 포트폴리오도 네, 있다. 이거 너무 이제 좀 제가 보기에는 저는 100만 원을 넣어서 뭐 잘 굴려서 네. 하는 줄 알았어요. 아, 네. 그게 아니었군요. 예,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제가 또 배당 성장주가 또 두 가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네. 브로드컴을 20% 넣고 네. 램 리서치를 15% 넣고 쉐브론. 네. 그리고 쉐브론, 파이저 네. 그리고 시티그룹, 프로텍트 캠블 15%씩 넣으니까 100만 원씩 되더라고요. 100만 원 넣어서.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연 배당 수익률 3% 이쪽 약 2.9% 3%로 이제 이렇게 잡으면 12년 동안 네, 1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네. 10년간 배당 확률이 24%로 네. 억지로 깨 맞춘 거 아니죠?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죠?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종목 잘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브로드컴, 네. 램리서치, 네. 쉐브론, 파이저, 시티그룹, PNG까지 네. 예, 이렇게 좀 했습니다. 네.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정성의 구리의 업력과 초보라는 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또 이걸 또 원하시는 네.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아마 가족분은 원하시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네. 저는요. 네. 저는 약간 젊은 분들을 위해서 네. 한 달 만 원대는 입금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조금? 커피를 안 사시면 되겠죠. 커피도 이 두 잔에 지금 만 원이에요. 네,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아요. 한번 그 염두에 두고 보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짜여진 포트에서는 가장 좋은 게 배당 귀족주 어떻습니까? 배당 귀족주. 그렇죠. 배당 귀족주를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우리 정크루는? 귀족적인 이런 분들이 좋아하시다는. 당연히 제가 이름만 들었을 때 제가 정말 딱 맞겠지만 사실 요즘 네. 저는 지금 네. 이 시대가 지금 AI가 워낙 더 한 네. 번에 세상이 일어나지 않는 붐이 일어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사실 배당 귀족주만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지금은 그렇지. 지금 그런데 네. 하여간 만약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네. 그냥 붙이기 아, 네. 하신 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그냥 나쁘지 않은데 네. 아까 했지만 배당 귀족은 매년 얼마까지 올리냐 25년 동안 배당 이상한 기업들이 포함되는 그런 종목들인데 보시면 차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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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어떻습니까? 하트가 10년 동안. 10년 동안 지금 거의 우상향이고 굉장히 이것도 굉장히 예쁜데요? 차트가 굉장히 예쁜데요? 아니 우리가 차트를 쭉 그어낼 거지 네. 연평균 네. 14.49% 올라갔다는 게 흔한 게 아니에요. 네. 거기다 배당 귀족은 튼튼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보시게 되면 나쁘지 않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삼성자산운용이 만든 네. 검색 사이트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429000 네. 딱 치게 되면 뭐가 뽑히냐면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기준 뽑힙니다. 네. 한번 검색해보면 네. 12,000 다음 페이지 12,350원 네. 530원 네.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살 수 있죠. 저희가. 있죠. 국내에서 네, 네, 네. 12,500원 거의 점심 한 끼 값인데요. 그렇죠. 한 끼값. 네. 이거 아끼면 투자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여기 있는 배당 귀족과 네. 아까 봤던 노보라고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네요. 아, 종목이 똑같으니까 네네네. 똑같은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굳이 우리가 수수료가 비싼 그러니까 수수료가 아니고 비싼 종목보다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가 투자하냐 못하냐 그 관건이 뭐냐면 돈이 있냐 없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까 얘기했던 우리 정쿨에 100만 원씩 넣는 것은 귀족주만 할 수 있는 혹시 배당 귀족이 아니고 진짜 귀족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고 12,000원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배당왕, 배당킹. 네. 어떠세요, 배당킹은? 배당킹도 워낙 뭐, 정말 100년 이상, 50년 이상 배당을 성장해서 준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근데 국내에는 네. 있겠지만,
미국은 배당킹이 없었거든요. 최근에 생긴 겁니다. 이 ETF. 보시게 되면 라운드열 네. S&P 디비던드 모나크 ETF. 네. 근데 이게 보시면 연평균 13.86%로 이것도 셉니다. 센데 네. 혹시 배당 귀족, 배당 왕 네.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우리 정크루는. 저는 이왕 할 거면 왕으로 해야죠. 퍼포먼스가 좀 못 나와도? 네, 그럼요. 아, 잠깐만. 퍼포먼스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 배당 귀족은 13.49%. 네. 배당 왕이 13.8%. 이거 더 세네, 이게. 어차피 오. 또 배당금도 오. 더, 네. 네. 배당 왕으로. 네, 배당 왕은 참고로 50m 배당 올린 기업인데. 그렇죠. 네. 아, 배당 왕으로. 네. 하신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똑같이 한번 조회해봤더니, 펀 ETF 가서 봤더니, 460660. 네. 요게 바로, 라이즈 미국 S&P 배당 킹입니다. 네. 하면, 아까 봤던 그 라운드 1은 1,000원 정도가 더 싼 것 같네요. 한 주당 주가당. 주가? 네. 11,000원. 11,000원. 네. 11,000원. 아까 배당킹. 네, 배당킹. 네. 싸죠? 네. 똑같이 만 원이면 점심 한 끼까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봤던 아까 배당킹 ETF는 네. KNGS죠? 네. 이거는 29달러죠? 네. 훨씬 쌉니다. 여기까지는 약간 약하기 때문에 슈도. 네. 볼까요, 슈도? 슈도 보시게 되면 네. SGHD는 17%. 와, 진짜 대단하죠? 연평균. 네, 네. 올라온 건데 사실 이게 배당 종목 같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도가 원래. 그래서 많이 좋아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보시게 되면 코덱스 489250이죠? 네.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네. 여기 바로 이제 슈도에 추적하는 지수인데 네. 11,015원. 다 가격들이 11,000원대 네, 맞춰놨죠. 네. 만원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각자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 정크루처럼 배당이 큰 걸 원하시면 배당 네. 킹, 배당 네. 왕. 네. 조금 덜 하시면 배당 귀족. 네. 조금 더 퍼포먼스를 원하시면 슈두. 슈두. 주가 원하시면 슈두면 좋은데 네. 우리 정크루는 아까 슈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네. 이제 배당 왕입니까? 저는 네. 배당 왕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네. 배당 왕으로 이제. 네. 그냥 이제 매일매일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다 보면 확 바꾸지. 아니, 바뀌거나 아니면 만약에 3만 원 넣고. 네. 3만 원 넣고. 하나씩 넣어도. 예, 배당 귀족, 네. 배당 킹. 슈드까지 네. 타면 되겠네요, 그죠? 대표님은 어떤 게 좋으세요? 저는 무조건 슈드죠. 아. 왜냐면 예, 제가 이제 홍보할 게 슈드니까 네. 슈드 딱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좋은 것 같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강력하게 네, 네. 이건 코덱스 거니까 네. 우리 코덱스의 코덱스. 좀 후를 그럼 저도 슈드로 바꾸겠습니다. 바꿔야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끝이 아닙니다. 끝이 네. 아니고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반전 네. 진짜는 따로 있다는 거죠. 아. 본 적이 있는 건데 네. 예전에 한번 기억하실 것 같은데 네. 예전에 네. 제가 은퇴용 배당 포트폴리오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은퇴장. 아, 네. 네,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 언제냐면 8월이었나 그래요. 더웠어요. 네, 네, 네. 기억하세요? 그럼요. 기억하죠. 네, 보시게 되면 네. 배당 귀족이요. 네. 한번 종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배당 귀족이 1년 동안 22% 올라왔고요. 네. 연배당수 1.95%고 네. 배당 왕이 13.81%에 더하기 2.83%고요. 네. 슈도가 25.4% 더하기 3.36%인데 수도가 강하네요. 강하죠. 네. 더하면 얼마입니까? 더하면 왜 항상 30% 양. 네. 네. 이런 거 대충 너무 하니까 안 눈으로 이렇게 그냥 대략.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은퇴용은요. 네. 31.28% 더하기 4.37%. 시장 이겼네요. 완전 이겼죠. 아니 우리 정프로가 자꾸 기억력이 좀 뭐죠? 없는 것 같은데 네. 821달러면 얼마입니까? 달러 원달러 계산하면 800이 한 1,000만 원, 100만 원 좀 넘는. 100만 원. 딱 네, 100만 원. 네. 100만 원. 제가 이거 처음에 네. 여기 맞춘 거예요. 아, 100만 원 딱 맞춘 거예요. 그치. 아니, 왜냐면. 이 큰 그림을 보셨어. 아, 큰 그림 봤죠.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다른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다른 배당 성장형 네. 시장 이게 포트폴리오 다 비싸요. 비싸갖고 미니멈 5,000달러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것만 822달러. 100만 원을 이미 염두에 두고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녹화할 줄 알고 미리 그 전에 이거 만든 거죠. 큰 그림. 큰 그림. 아주 큰 그림. 거의 지금 100일 네. 만에 이렇게 또 서프라이즈가 나오네요. 아니, 제가, 뭐, 물론 뻥이죠. 잘 만들었죠. 하나 분이. 네네네. 돈이 얼마 안 드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럼 이 포트폴리오 그대로 사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역시 그게 있는 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네. 지금 시간 없으니까. 네. 앞에 가서 그 영상 다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또 좋아요도 네.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 좋아요 꼭 누르세요. 좋아요 누르시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네. TTM 기준 일드가 네. 4.29%에서 포워드가 얼마 증가하죠? 네. 정확히 0.4%포인트 증가합니다. 배당을 늘려준다는 뜻이죠? 네네네. 보시게 옆에 있는 거 보시면 배당 늘려주고 있죠? 네. 성과 나쁘지 않죠? 네. 단점이 없어요, 단점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이제 뭐 정쿨에 뭐 100만 원씩 빼어 넣는 거는 빼
매월 넣는 거는 하면 죄송합니다. 매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포트를 계속 만들 수 그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1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포트가 있다. 네. 있고 은퇴형 포트지만 네. 말만 은퇴형이지 중요한 네. 게 아니고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연배당 수익이 4.37%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성과 31.28% 네. 딱 와닿죠? 네. 더하면 35% 합이 네 그러네요. 이긴 겁니다 시장을. 네, 한번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진짜 놀라운데요. S&P보다 이겼고 그렇죠. 배당도 이걸로 제가 한번 짜들었잖아요.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렇죠. 짜시느라고 그렇죠. 쉽지 않죠. 얼마나 걸리셨나요? 한 달 걸렸나? 농담이고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네. 그죠? 아까 봤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뭐 배당 귀족이든 배당 킹이든 그다음 배당 그 뭐죠 슈드까지 다 슈드드. 괜찮아 보이고 혹시 온주가 필요하신 분들 포트까지 기억하시면 네.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여기서 끝내시죠. 네. 몇 번째는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